가격이 비쌀수록 잘 팔린다. 베블런 효과.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경제학 용어 중에 박리다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소비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모두가 진리라고 여긴 이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소스타인 베블런은 자신의 저서인 유한계급론에서 박리다매와는 정반대의 개념을 제시했다. 상품의 가격이 비쌀수록 소비자의 구매욕이 더욱 상승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을 가리켜 베블런 효과라고 한다. 베블런 효과가 나타난 주요 배경으로는 20세기의 소비주의를 꼽을 수 있다. 구매자의 소비행위가 단순히 물질적 만족이 아닌 대부분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서였기 때문이다. 고급차를 구매하며 높은 지위를 과시하고 명화를 사들이며 고상한 취미를 자랑하는 등 몇몇 제품은 베블런 효과가 현저하게 드러났다. 과시욕을 만족시키는 상품일수록 가격이 비싸도 수요는 증가했다. 상품의 가격이 곧 구매자의 부와 지위를 드러내는 유일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 행태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좋은 물건이라 비싸다라는 일반적인 논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비싸니까 당연히 좋을 거다로 바뀌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만 심리학적으로는 확실히 설득력이 있다. 특히 자유 경쟁 시장에서 가격은 상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수단이자 품질을 보증하는 근거가 된다.